아니 근데 형 무대 울렁증이 울렁증이 내가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세 명이 무릎 꿇고 있어서 말을 받아. 나는 대감이고. 자,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면 내가 이제 뭐라 뭐라고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 하면 생각을 하게 내가. 다음 대사가 뭘까?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아 그래 그게 말이지. 생각이 안 나. 본인이 엔진 한 거잖아 그럼. 그게 말이지. 그걸 한 대 세 번 했어. 세 번, 네 번 했어. 세 번째는 맞은편에 저기 객석에 있던 연출이 쓰러져서 웃더라고. 그게 마지막 기회가 났어? 밖으로 구분. 밖으로 구분.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 저기 앞에 있는 친구가 이러이러 말씀을 하고 싶어진 것이죠. 아, 그 사람이 센스 있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 그거다. 바로 그것이야. 어, 똑똑하구나. 그다음부터 말이 잘 나오더라 또. 어차피 애들님이니까. 엄청 웃겼겠다. 지금 원영이 랑데뷔? 랑데뷔 연극. 하고 있잖아. 하고 있지. 실수 한 번도 없었어? 하루 동안? 나 아직까지는 이제 저런 대사 실수는 없었고. 어. 나는 본 거였어. 어떤 그 왕 사극 연극이었는데 숙청을 뭐 이렇게 드는 뭐 이런 여자 와가지고 막 하는데 임금이 이제 대사를 까먹으셨나 봐. 내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안 해. 한 어 저거 이제 배우로서 속이 뭔가 있는데 지금 잠깐 뭐가 불레가 오신가 하는데 나쁜 년. 그럼 또 한 2초 지나. 죽일 년. 연으로 끝나는 거 다 아는 거네. 연이랑 결을 다 아는 거야. 죽을 년. 대성이 되시나. 오시지요. 내가 최근에 택시를 기다리다가 진짜 민망한 말을 들었거든. 그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거야.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 뭔가 딱 느낌적으로 연예인의 느낌이 있거든. 아니 내 답이 나왔잖아. 지금 길거리 캐스팅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뒤에 걸 근데 왜 뒤에 왜 그 드라마를 붙여 잡고? 아니 까먹었잖아. 이미 활동하는데 어, 딱 보니까 뭔가 예능의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코미디 빅리그 그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소개해줄 수 있다고. 그 코미디 빅리그 이진호 시죠? 하여튼 나 나무현 정도 어때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이진호 시죠? 그 나무현 정도 하지 마. 이진호 시죠? 어머지는 무리야 왜 이렇게 해? 땡이야. 죽을 것 같아서 끊어야 될 것 같아. 길거리 캐스팅 나와도 되겠어요? 첸이 있대요. 그게 길거리 캐스팅이. 어? 어? 언제? 이렇게? 데뷔하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같은 택시네. 여기도 택시네요. 어, 어? 내렸는데 어떤 분께서 명함을 주셨어.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 누군지 몰라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갔어. 아, 진짜로? 그럼. 현승이는 어떻게 캐스팅했어? 현승이는 길거리 캐스팅? 나는 길거리는 아니고 그 조기 인스타로 연락이 왔어. 와 그렇게 DM으로. 그래서 형이 뭐 계속 살면서 길바닥에서 뭐 연락 좀 받던데. 길바닥 길거리 캐스팅 길바닥 누구 하세요? 샤인 머스크 농사 지을 생각 없어. 샤인 머스크. 아니 힌트 하나 줘봐 이녀봐. 내가 평소에 마스크는 안 끼고 모자 정도만 쓰고 다녀. 근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내가 못 듣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 안 들린다 생각하고 뭔가를 옆에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되게 민망한 거구나. 쓰고 쓰는 거야. 상처야. 뭐? 어, 정답! 상처? 옆에 본인에게? 상처야. 정답! 엄마가 봤어. 상처. 아유, 이 X들은 귀에 저런 거 꽂고 다니니까 사고 난다니까 저거. 키가 몇이지? 나 한 85 정도. 오! 정답! 어? 야 옆에 누가 김영철 아니야? 김영철? 어? 김영철. 아 둘이 키 똑같아. 똑같더라고. 야 김영철 맞네. 사인해달라고 그래. 그런 비슷한 뉘앙스인데. 김영철? 아니야. 아 그런 건가? 그런 경우 많잖아. 한 명이 야! 야 연애! 야 황인엽이야 그때 옆에. 야 아니야. 황인엽이 너 잘생겼어. 그래. 아니 이게 무슨 황인엽이야. 그래.
저렇게 안 생겼어. 야, 황인영 실제로 보면 백배 잘생겼어. 황인영 아니야, 이거 뭐야. 야, 그럼 제가 택시 타려고 여기 서 있겠니? 그 모자 왜 눌렀어? 무슨 황인영이라고 했어. 지금 더 상처인 것 같아. 어떻게 없어 보인다고? 야, 우리 이재명 씨 몸도 더 좋아. 저 뭐야? 그렇지 같아. 진짜. 아, 제일 비슷한 게 누구야? 야, 옷도 너무 못 입었잖아. 우리 오빠랑 모두가 맞추는 것 같다. 모두가 맞췄대. 아니, 내가 어떻게 맞췄대. 아, 진짜로? 내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등학생분, 여자 고등학생분들 옆에 앉으신 거지. 황인엽인 것 같은데? 황인엽 맞나 봐. 황인엽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 최애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황인엽이 여기 왜 있어? 너무 머쓱한데 이제 곧 택시가 온 거야. 그래서 택시가 올 때 내가 조금 살짝 멋있는 척하면서 타려고 조금 엣지 있게 문을 이렇게 열면서 마주쳤는데 그 학생분이 거가 아니잖아. 상처받았어. 모자를 벗고 인사하지. 모자를 벗고 인사해 뭐라 해. 그럴 걸 그랬나 봐. 그럼 그 사람이 어 뭔데 모자를 벗어 재수없게? 머리 잘려가지고 머리 다 흘려가지고 머리 안 감았나 봐. 써라 써라. 아니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이지. 나는 죄송해요. 신동 닮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우와, 진짜로. 아, 죄송한데 기분이 더 나쁜 거야. 왜 죄송하냐 그러는 거야. 신동 닮은 게 왜 죄송한 거야. 아니야. 그분이 어쨌든 방송을 볼 거 아니야 지금. 아 보실 수도 있겠다. 그다 인엽이랑 우리 계속. 그래. 그래도 좋아지 감사하다고. 옛날 사람 영상 영상 남겨야지. 영상이 좋지. 만약에 이걸 보셨다면 제가 이렇게 사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제가 그때 그분이었다고 하시면 어때 아니야? 악수 한번 해요. 오케이, 어. 근데 이랬더니 오 이거 강호동이야. 아, 어때 아니야?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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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